그다음 아까 중에 이제 요거는 사상 하단선인데요. 일명 5선입니다. 5선인데 아까 중에 여기 사상이죠, 그죠? 사상 요 부분이 스마트 시티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사상 하단선을 연결하는 선인데 요거는 총 6.9km 구간에 여기 6개 여기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 한때 막 이제 막 이거 착공식 들어가고 할때 여기 어디 생기는지 막 가는데 갔던 기억이 나는데, 당연히 여기 생기면 이 지대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땅값도 오르고. 지금은 아마 최근에 제가 안 가봤는데, 이제 공사가 많이 진행돼서, 뭐, 역자리 다 표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착공 16년 6월 16일 날, 15일 날 착공을 했었고요. 지금 2023년도에 개통 예정입니다. 여기가 이제 낙동강이고, 요 앞에가 이제 에코델타 시티가 있는 지역이죠, 밑으로. 문제국제신도시 쪽에 있고, 여기가 이제, 요 가운데 응궁이고요. 사상, 응궁 확장, 이렇게 이제 하단이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아파트가 전부 다좀 오래된 노후 아파트들이에요. 20년 그런 데 아파트들이 대부분 확장, 응궁 이쪽에 그런 아파트들이 즐비하거든요. 그나마 이 호재로 인해가지고 아파트, 물론 뭐 이렇게 책이 나면은 구축들도 뭐, 상승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나마 여기서 좀 호재를 받을 만한 아들이 여기 응궁1구역이 지금 조합설립인가 해가지고 지금 1829세대 지금 있고요. 그다음 그 바로 위에 있는 응궁3구역이 관리처분이 났어요. 1300세대. 네, 이렇게 두 개가 요새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부산은 재개발 재건축이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직히 이런 것까지도 요새는 옛날에는 솔직히 이 정도 되면은 이런 위치에 이런 거까지 쳐다도 안 봤었거든요, 옛날에는요. 근데 지금은 이게 유동성 장애니까 이런 데도 지금 피해가 굉장히 많이 그것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요가 이제 아까 에코델타시죠. 에코델타시티고 여기가 명제국제신도시입니다. 요 사이로 이제 강서선을 갖다가 계획 진행 중이죠. 강서선 요렇게 가운데를 해가지고 통과를 하는 강서선인데요. 요거는 이제 대저역 요게 이제 경전철이거든요. 경전철에 이제 여기서 그 사상 아까 지금 사상 경전철에 출발해가지고 아 4호선이구나 4호선이 그죠? 경전철은 사상으로 지나가고 여기고요. 요거는 4호선 강서구청역, 체육공원역 다음에 대지역이 있어요. 요걸 갖다가 환승역으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에코델타시를 통해가지고 국제신도시까지 들어오는 강서선입니다. 대지에서 명지 구간 진행 중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방식은 트램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5량의 일편성으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사업 기간은 17년도 진행을 해가지고 총 이제 27년도에 완공을 갖다가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개더 있는 게 하단 녹산선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도시철도 하단역에서 하단역에 출발해가지고 아까 중에 그 강서선은 요렇게 지나갔잖아요. 이렇게 지나는데 요거는 이제 하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에 녹산까지 들어가는 선로입니다. 요거는 하단 1호선이 지하철 1호선이 저쪽 지나 하단역이 종점이 하단역이거든요. 1호선 하단역에서 지금은 다대포까지 연결돼 있죠. 그 하단역에서 을숙도 명지 IC 그다음에 명지 주거단지에서 녹산 산업단지에서 녹산까지 연결되는 구간이고요. 요것도 보면 얘랑 추진 기능 비슷하게 2028년 개통 29년도에 지금 예상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요게 결국은 명지국제신도시나 에코델타시티가 이제 가장 문제점이 강서구의 가장 교통이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아시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서구는 부산 사람들은 부산을 안 봐요. 시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퀵 같은 거 불러도 시외 요금 받으잖아요. 그래서 요거 넘어가면 다 시외로 생각해요, 사람. 이 지역 사람들은. 부산 아니다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교통이 그만큼 아직까지는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명지 국제 신도시도 가격은 상승했지만 한계성이 있는 게 이런 거죠. 교통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여기서 나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버스 뭐 그런 거 있긴 있지만은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강서선이라든지 하단 녹산선이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쪽이 좋아지겠죠. 근데 그때 되면 얘들이 2027년 8년 되면 얘들은 몇년 차가 될까 아파트들은요 다 노후화돼 가지고 15년 차 20년 차 되는 아파트가 돼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얘가 분양을 하잖아요.
에코텔타시티가. 그러면 얘들이 이제 아까 15년도부터 입주를 시작해가지고 올해 8월 달에 막 대장 아파트 포스코가 입주를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그런 대장 아파트 역세권에 이제 법원이고 이런 데가 아닌 아들은 좀 이제 노화되고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분양 입주로 다 가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나와야 되겠죠, 얘들은. 대장 입지적으로 대장 외에는. 그래서 에코텔타시티 명주국대 신도시는 왜냐하면 오션시티가 여기 있어요. 오션시티가 옛날에 살기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근데 얘가 들었으면서 얘가 이쪽 사람들 이쪽 다 이사 가겠죠. 새 아파트 들어오니까. 그럼 요거 또 노화되고 요 아파트 이쪽 다 옮기겠죠. 그럼 또 요거 안 좋아질 거 아니겠죠. 그래서 보면 아까 중에 요게 진해경제사회교육 일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가장 안 좋은 게 애들 학교 보낼 수가 없어요.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이때. 그나마 있었던 데가 초등학교는 여기 신호공단에 신호초등학교 주고 명지에 초등학교 이렇게 몇 개 있거든요. 초등학교 하나 있고 요 중학교가 있던 거 그래요. 요는 그나마 초중고가 다 있어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가능하면 여기 살고 싶어 했거든요. 명지 국제신도시에 애가 있는 사람들은.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일대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를 했었어요. 당시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교통이 굉장히, 물론 안에 인프라는 자기였어요. 모든 게 굳이 밖에 안 나가더라도 마트부터 스타필드 시티도 있고 굉장히 뭐 잘 돼 있는데 살기는. 그래도 좀, 그죠? 딴 데 나가기가 굉장히 교통적으로 불편하다는 거. 그래서 보면은 명지, 여기 이제 국제신도시에 명지 리서포스티지가 1530세대가 지금 이제 8월 달에 입주 지금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대장들입니다. 여기 입현안도 이제 2년차 됐죠. 같이 법원 옆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부연 같은 경우도 2년차. 이게 이제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고 나머지는 이제 좀 오래된, 이제 좀 돼가는 아파트들입니다.